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자, 이 문제도 보십시오. 자,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2의 최댓값을 구하라. 사실 이거는 그냥 일단 이거의 최댓값 구하는 방법과 똑같지, 그치? 이거 구하신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쵸? 얘가 이제 뭐야? f함수 볼게, f함수. 이거의 최댓값 구하래. 어떤 조건 하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치? 조건이 두개 걸렸네. 그러니까 제한함수, 조건함수가 두개 있는 거야. 자, 이거 그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책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라그랑지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이게 이걸 왼쪽에 있는 걸 G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Z까지 있고 변수가 몇 개야? 변수 하나, 둘, X, Y, Z 다섯 개야,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연립하고 있으면 시간 다 가요. 이거 하루 종일 걸려. 이거 푸는데 5분 넘게 걸려. 풀고도 틀릴 수가 있어. 풀어야 될까? 안 푸는 게, 그렇게 풀 거면 안 푸는 게 좋아요. 그치? 우리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서른 문제에 60분인데 사실상 뭐 서른 문제를 다 푸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제가 기준이 보통 수요 문제 풀어도 괜찮아. 뭐 18문제, 한 작년 학교 학생이 17문제 풀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사실상 수요 문제 치면 한 문제당 한 2분 30초? 그 정도? 그래봤자 시간은 모자르지. 2분 30초밖에 안 돼요. 그렇죠? 2분 40초 이 정도? 그래서 이거 5분 넘게 풀 거면 안 푸는 게 좋아. 그렇지? 그렇게 풀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은 머리를 좀 굴려야 되는 건데 이 머리를 좀 굴리는 걸 잠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해볼게. 자, 일단 이 기하학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게 보십시오. 자, 기하학적으로 요 x, y 보세요. 여기 잘 봐. x, y, z는 이야. z는 x제곱, y제곱이야. 사실 이게 기하학적으로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즉 y가 x이나 x가 y나 x가 y나 y가 x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도 상관없어. x를 t라고 두고 y도 t라고도 상관없어. 왜? 서로 같은 입장에 같은 기하학적인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증명해드리고 싶지만은 이거를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제가 많이 수학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x랑 t랑 서로 같은 기하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x는 t, y는 t로 둬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t를 구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평면의 입장에서 t는 어떻게 돼? ez는 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데 z는 뭐야? z는 이거 1 마이너스 x가 t, y가 t니까 마이너스 2t, t네. z는 뭐야? 1 마이너스 t가 되겠네요. 그렇죠? 왼쪽 평면의 입장에서. 그렇지? 오른쪽에 공면 얘는 평면이고 공면이지. 공면의 입장에서 뭐야? 공면 입장에서는 z는 t제곱 더하기 t제곱. 이 t제곱이지. 그렇지? 괜찮나요? 여러분 t 구할 수 있죠? 연립해 볼래? 요 학교 요거 2t제곱 이거 되게 굉장히 많이 주네요. 아까 방금 했던 거지, 그렇지?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t는 2분의 1 되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바로 얘가 유력한 후보야. 자, 집어넣읍시다. 자, 집어넣을게요. 자, z는 자 이러면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z는 이거는 2가 되겠지, 그렇지? 괜찮나요? 이렇게. 자, t가 2분의 1일 때 사실 답은 나왔는데 요거 2분의 1이지, 그치? 괜찮죠? 자, 이거의 최댓값 구하면 됩니다. 여기 둘중 하나야. 뭘까? 이거 1 제곱 1 4 6이네. 이거 최댓값 얼마야? 6이네. 6. 얘보다 얘는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2의 6승 되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풀 거면 틀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좀 신기하죠? 그렇죠? 약간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기하학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 남들 10분 걸려가지고 틀릴까 우리는 1분 안에 컷할 수 있겠지? 요런 문제 근데 종종 출제가 돼요. X, Y 같은 형태이고 제가 이거 기억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이렇게 풀면요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어.
다른 애들은 10문제 풀고 아니 10분 풀고 틀리거든요. 이렇게 풀면 1분 안에 컷할 수가 있어요.